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씻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룩하고 순전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조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확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하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부와 행정부처들에게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고 맨 마지막 절만 우리 친구들 같이 읽을게요.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시작 너희와 길과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였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아버지다.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하지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지요?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기를.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 사랑이었죠. 오늘은 19절. 어떤 내용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19절에 보니까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 충만함 이렇게 말하면 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충만함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디로 생각이 가느냐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야. 그렇게 내 욕심이나 내 탐욕을 채우실 수 있으신 분으로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내가 갖고 싶은 거가 딱 있는데 뽕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핸드폰 갖고 싶어요? 그럼 마치 지니가 뽕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주고 좋은 거 요즘에 나온 거 S20인가요? 20 그거 막 쫙 이렇게 막 주고 막 어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지니가 뽕 하고 나타나가지고 서울대 학생증 딱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인격적인 거 기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충만함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면 여기서 그는 무엇일까요? 무엇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가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말이 되냐고.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오신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위에 국립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사시고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딱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 못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알아지고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알아지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는 거.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르게 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니와 같이 아무 인격의 관계도 없는데 그냥 뽕 나타나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탁 주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탁 주고 막 착한 일 하면 그거에 맞는 것들 탁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 충만하게 된다는 것.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 알고 경험하여서 충만함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많이 거하고 감격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넓이를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충만한 가운데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일합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은 채운다, 충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구하면서, 그 완전함을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우리가 온전하여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성숙하게 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한 데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충만함에 이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신뢰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데려가고 싶어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닮아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는 것은, 자란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쁘게 자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초등부 모두가 성경에서 권면하는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충만한 데 이르게 되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주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자라고 닮아가고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초등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성숙하고 자라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헌금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조국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초등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